어, 자연님 눈 뜨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여보! 네! 별일 없지? 어, 별일 없지요. 어, 그래요. 여보, 밥 어? 먹었어? 그럼 밥 먹지. 밥 잘 챙겨 먹어. 아. 그래, 알았어, 하여튼. 네. 어, 뭐 하세요? 집사람하고 통화했어요. 어, 여기 전화 안 되던데? 여기가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지역이야. 아, 여기가요? 네, 네, 여기가. 그래서. 어, 그러네. 여기 한 칸이 뜨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 어제 전화를 한 통 못 해가지고. 그냥 여기 통화되니까 여기서. 아, 여기서. 어. 아, 여기 위에서 해야 되는구나. 전화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께서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여보 사랑해. 안녕하세요. 음성 사서함입니다. 지수야 사랑한다. 그럼 난 이만. 사랑꾼이죠 사랑꾼. 아 그러면 전화기를 여기다 놔둬야 되나? 전화가 올 때는 또 밖에다 놔둬야 돼. 아 그럼 안 불편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이것 또한 즐긴다고. 근데 아 오늘도 춥네요. 추워 지금. 어, 나 이게 잠깐 서 있었는데 눈물이 눈물이 막 나. 네, 추워. 곧 이제 봄이 오니까. 예. 이제 봄맞이 우리 청소하러 갑시다. 아유, 어, 그러시죠. 예, 웬만한 먹거리는 자급자족하다 보니까 봄 준비를 뭐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씨 이거 예. 벌통 이거 청소하자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요거 이제 예, 안에 좀 깨끗이 청소하고 어. 도치로도 한번 소독해주고 예. 꿀 좀 발라가지고서 예. 갖다 놓자고요. 벌 좀 받아보게. 여긴 그래도 아직은 토종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어요. 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 어우 나무 좋다 근데 이거. 예. 이게 저기 저 오동나무. 예, 작년에 좋은 나무를 이렇게 얻었다 놨습니다. 한번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줘야지 볼이 또 볼도 마음에 들어야 들어오니까 이제 다른 농사는 다 자리를 잡았는데 벌 농사만큼은 진짜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 이렇게 소독도 해주고 한번 이렇게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내가 벌이라면 이게 들어오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네. 꿀을 좀 발라놔야지 벌들이 지나가다 냄새 맡고 네. 한번 들어와 보자 해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장갑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아, 이게 바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동네마다 좀 약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무슨... 어떤 분들은 뭐 밀랍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놓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꿀을 발라놓으시기도 하고 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딱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뭐 그냥 꿀 발라놓으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아 진짜 이번엔 벌이 꼭 들어와야 할 텐데. 제가 이거 들고 갈 테니까 예. 순 씨 고무 달아 예. 그 뚜껑만 들고 예. 따라오시면 돼. 예. 아이고 아이고. 자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작은 물이 흐르는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자, 자 집어 주시죠. 아 좋습니다.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네. 물을 좀 큼지막한 걸 올려놓으세요. 이게 이제 봄 되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네, 이제 기다려봐야지. 슬씨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해주셔, 들어오게. 아, 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뭔가 완성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라고 쓰시나? 아니, 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어, 벌 들어올 수 있게? 네. 자, 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네. 고향이 이제 강원도 화천이다 보니까 감자가 또 강원도 쪽이 많이 나니까 감자전을 자주 해주셨어요 어머니가요. 확실히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이렇게 성인이 돼도 생각이 나고 먹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네. 우리 그 어렸을 때 먹었던 이게 알고 보면 사실 영양식이 건강식이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 걸 자주 먹다 보니까 20kg이나 빠졌다고 해요. 자, 다 됐습니다. 승희 씨 여기다가 네. 부을까요? 네. 그걸... 여기 또 소박해 보이지만 이 자연의 음식이야말로 최고로 귀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100% 감자죠. 아... 들어가는 거는 소금하고 네. 네. 당근만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럼 100%가 아니죠. 아, 그렇구나. 아... 됐습니다. 물은 따라서 버리고 여기다가 소금은 이렇게 손으로 한 소금 와 맛있겠다 이 소리 이 소리죠 벌써 맛있다 와 진짜 합격 오 맛있겠다 제대로다 제대로 와 진짜 이거 진짜 딱 찍어서 이거 진짜 먹고 싶다 한 입만 딱 한 입 아 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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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드시죠 자 간장 조금 찍어가면서 아 맛있네 이것도 야 그때 바삭바삭한 거 보소 이거 바삭바삭하네 예. 이걸 뭐라 그래 겉바속 속초? 겉바속초 예. 이게 딱 그거네요 야, 맛있네 겉에는 진짜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진짜 좋고 안에는 이게 감자 그 식감 그 촉촉한 식감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인데요 정말 이 바삭함이 달라요 많이 드셔 이게 사실은 제일 맛있는 부분이 여기야 이게 딱 보면은 살짝 탄 듯 보이지만 안 탄 거거든요 탄하네 구워진 거지 이게 제대로 바삭하게 구워진 거기 때문에 딱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이거 제가 어떻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기 승윤 씨 드리려고 한 건데 승윤 씨 앞서에 지금 요거 딱 들어갑니다 요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왜 이렇게 맛있지? 맛있네 아, 유난히 맛있네 이거는 제가 진짜 느끼는 건데 세계가 놀랄 맛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먹기 아까운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맛 와, 딜리셔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냄새와 음식들 네, 그래서 자연인 형님은 이곳이 그렇게나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있어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지 근데 뭐 혹시라도 뭐 너무 이 장소를 좋아하시지만 야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 이렇게 이런 상태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제 길이 아직은 이제, 이제 산길이니까 눈이 오고 언덕이 심하니까 미끄럽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좋은데 화장실 블록같이 생긴 돌 두 개만 딱 놓으면 그냥 네. 끝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봄이 오겠죠? 당연하죠 봄은 네. 지가 뭐 안 오나 와요 봄은 네. 올 수밖에 없죠 네,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봄은 슬며시 가까이에 와 있네요 승윤 씨 이제 가는 거예요? 예. 아유.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서운하네. 뭐 큰 건 아닌데 예. 여기 이 지역 천마예요 자연산. 아유 뭘 또 천마주.
요거 갈치게 네. 가져가셔가지고 아 마? 아 천마라고 천마 예, 그냥 이거 약에 이게 뇌혈관 이런 데도 좋고 하니까 귀한 술인데 이거 가져가서 드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생각하면서 잘 마시겠습니다 아니 저도 좀 뭐 드릴 게 있는데 좀 산생활 하시는데 필요한 물품들 있거든요 작업하실 때 이거 안전모도 있고요 뭐 안에 뭐 배터리라든가 뭐 라디오 요거랑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제가 아유 아닙니다 형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뭐 아 그리고 또 있는데 커피 뭘 좋아하시잖아요 뭘 또 주셔 율무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것도 주시고 예, 커피 네 예, 커피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저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아 건강하시고 아유 아쉬워서 어떡하죠 아이고 참 아 근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후딱 가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항상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승윤 씨 예,